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보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는 여호와의 명령 앞에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왕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피로 바뀌어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지만 왕궁에는 여분의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전혀 이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부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3절을 보면 개구리가 궁, 침실, 침상뿐 아니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가득가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개구리로 인해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셔서 진짜 번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개구리가 물에서 번성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풍요를 준다고 섬기던 그 개구리를 통해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번영의 신이 오히려 애굽 사람의 삶의 터전을 뒤덮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바로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바로가 요술사에게 요구한 것은 개구리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바로가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요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바로가 여호와께 구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당장 개구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언급합니다. 지금 바로의 고백은 진실이든 아니든 개구리의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당장 모세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이 아닌 내일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혹시 그 사이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요행을 바라고 또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래 순종의 시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순종할 때까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통만 더해집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자 개구리들이 집 마당 밭에서 나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개구리가 무더기를 쌓아놓는데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번영과 또 다산을 상징하며 섬기는 대상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이 악취가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말을 바꾸고 그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붙들지만 이내 은혜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부와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붙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고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무지로 인해 바로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보다 이러한 현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